그 작가 우리 좀 호린이 분들한테 좀한 말씀 드리면은 한동안 좀 잔잔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너무 심하게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인신공격까지. 안녕하세요. 번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 미성 아파트 28평형이에요. 이 아파트는 이제 구축 아파트고요. 35년 된 아파트예요. 바닥 난방부터 천장까지 올수리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총 비용은 에어컨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8천만 원 나온 현장이거든요. 샤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교체는 안 했고 안방이랑 안방 발코니 정도만 샤시를 교체했습니다. 그 작가 우리 좀 호린이 분들한테 좀한 말씀 드리면은 한동안 좀 잔잔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금액까지 이제 악성 댓글 금액을 이제 좀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격이 뭐 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격이 너무 싸다 너 여기 무슨 뭐 인테리어 시장 파괴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저희가 이 범테리어에서 이 가격대로 이 정도 했을 때이 정도 나온다. 그냥 우리 회사의 기준인 거지. 이게 모든 데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실 뿐이지 저희한테 뭐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싸다. 이렇게 좀 하지 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지만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는 지금 올수리해서 8천만 원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 현장을 1억 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현장을 5천에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저희의 그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올수리했어요. 35년 됐으니까 당연히 올수리해야 되겠죠. 천장 다 뜯었고요. 바닥, 난방, 수도관, 배관 다 바꿨고요. 에어컨이 4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탁실을 옮겼어요. 그럼 제가 현관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현관 중문의 포인트는 알루미늄 초슬림 180도 스윙 중문으로 이렇게 해드렸고요. 유리는 플루트 유리로 포인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현관은 현관을 전부 다 이제 목공을 쳐가지고 저희가 늘 하는 것처럼 목공을 치고 필름 작업. 필름 작업을 하니까 여기 걸레바지가 안 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신발장. 전체 여기가 지금 무문선인데 측면에 목공을 치고 이런 현관장에 이 피가 안 보이는 거를 이 목공을 쳐서 이 목공 벽과 이 무문선이 하나로 되게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걸레바지 이 부분은 없습니다. 천장이랑. 그 입구 우측방. 여기는 이제 다 화이트 톤으로 해드렸고요. 시스템 에어컨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북박이장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고객님께서는 여기 이제 자녀방인데,
저희가 보통 이런 다운라이트로 조도를 다 잡는데 이제 고객님이 좀 조도를 좀 밝게 원하셔서 다운라이트도 넣어드렸고 평판등, 평판등도 같이 넣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입구 좌측방인데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운라이트 평판등을 넣어드렸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욕실 600에 600 포세린으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젠다에는 여기서부터 욕조 안까지 끝까지 밀어 넣어드렸습니다. 이 욕조가 보통 욕조의 아크릴이 이 앞에서 끝나는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욕조 앞에서 졸리컷을 해서 턱을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드렸어요.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욕조에서 쓰다 보면은 욕조 부분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감싸주게 되면 이 코너 부분이 더 이렇게 좀 더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뭔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욕조를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그 침대랑 이제 옷방을 좀 분리를 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크릴로 조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침대 헤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옷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D자 형태로 시스템 행거를 작업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큰 이불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게끔 우측에도 이렇게 장을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어요. 네.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거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좀 높은 층이거든요. 그래서 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어컨이 단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에어컨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청구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소에는 우물을 막아버리는데 청구가 좀 높은 경우에는 우물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우물 천장을 작업을 해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우물의 이 박스 부분을 이렇게 좁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스프링쿨러가 이 위치가 아니에요. 원래는 스프링쿨러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물의 이 넓이를 넓히기 위해서 스프링쿨러까지 이동을 한 집이에요. 이 부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TV 반매리.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회로 분리를 열심히 했냐면은 보십시오. 10개로 회로 분리를 해드렸고요. 이 제품은 다 아시다시피 인슈 스위치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너무 길면은 또 지저분하니까 제가 볼 때는 최대 8개에서 10개. 그래서 10개를 읽고 10개와 이 센터를 잡아서 비디오폰을 딱 정리를 해드렸다. 그리고 주방은 기존의 형체대로 이제 일자로 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신경 쓴 거는 이 가벽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가벽을 세웠을 때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 계신데 전혀 안 그러거든요. 가벽을 세웠을 때 여기에 뭔가가 집기가 올라갔을 때 다 그런 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호랜이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복도식 구축 아파트에 계신다, 일자 주방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벽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벽을 세워서 이 측면에 콘센트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가벽을 세웠을 때 여기에 뭔가 집길 났을 때 좀 보기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 세탁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투베이 이 복도식 구조상 여기가 너무 좁아요. 여기가 원래 기존의 세탁실인데 기존에는 문이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문을 만들면 프레임이 나와서 세탁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이렇게 좁으니까 여기서 세탁기를 쓰지 말자. 그래서 세탁기를 안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다용도실은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넣어가지고 여기는 장을 짜도 좁아요, 이 공간은. 그래서 전부 다 시스템 행거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탁기를 어디로 보냈냐. 우리 이제 안방 발코니에 이제 세탁기를 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 안방 발코니에 나오는 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우수관이 얼거나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방 발코니에 세탁기를 보내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배관을 어디서 따와야 되냐면은 화장실에서 따와야 돼요. 이 발코니에 세탁실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배관을 끌고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원래는 기존의 벽이 여기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벽이 철거가 돼요. 그래서 이 벽을 철거를 하고 방을 좁히고 냉장고와 이제 키 큰 장을 여기에 수납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방 레이아웃을 잡을 때 ABC 법칙을 이제 따르라.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영상에서도 ABC 법칙을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A라는 부분이죠. A라는 부분의 전면에 키 큰 장이나 냉장고를 저희가 배치를 했고 여기는 B 부분이에요. B 부분에는 저희가 냉장고라든지 키 큰 장을 배치를 안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간이 뚫려 있고 이러니까 이 주방이 일반적인 주방 형태인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시면은 확 튀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ABC 법칙을 따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쇼 스타일이겠죠. 바닥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바닥재인데 포세린 느낌의 이제 사하라 라이트라는 제품으로 바닥은 시공했습니다. 기존의 분배기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기존에 바닥 난방이랑 수도관을 교체하면서 분배기는 싱크대 밑으로 다 이전을 시켜 드렸어요. 네. 그래서 기초공사에 굉장히 신경 쓴 구축 아파트 현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